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성형외과들은 부작용이 없다며 손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원 말만 믿고 덜컥 수술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가슴 지방이식에 관심을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휴가와 장점을 늘어놓습니다. 목에 비친 경우에는 이렇게 입히죠. 그만큼 뽑아내고 나면 그만큼 슬림해진 라인도 효과는 날 것이고 가슴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대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 너무 보니까 상관없어요. 완전 유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가 큰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수술 안 해도 뭉칠 수 있고요. 다른 성형외과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수술이 잘 됐다는 후기와 광고만 있을 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 그냥 예쁘게 모델 사진들을 올려놓고 광고를 해놨는데 호감이 확 가더라고요. 부작용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덜컥 믿고 수술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농양이 생기면 그건 유방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부작용이 수술 후 6개월이나 1년 뒤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병원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겨운 소송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제거 수술 비용을 떠나야 합니다. 신체적, 경제적 고통에다 정신적 고통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사는 게 아니었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이걸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미용 목적의 지방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술받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인공보형물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